감사합니다. 뮤직비디오 잘 보내주십니까? 예. 우리 명재 양은 원하시는 공직 시험 합격을 위해서 열심히 잘 하고 계시죠? 네? 우리 명재 양은 재학 기간 중에 우리 공직 시험 합격을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얘기도 있네요. 오늘 또 법대로 다시하고 해서 교수님에게 기쁨을 전해서 열심히 지금 공부하시는 틀림없이 재학 중에 공부 시험 합격할 겁니다. 김명진 양같이 세상 노력을 다하시는데 또 합격하게 되어있다는 것을 교수님이 그간에 교수경험을 통해서 다른 대로 파싱하고 지금 잘할 겁니다. 진영 씨. 예. 지난 시간 우리 현수원님하고 이유진 양께서 아마 또 이제 봉사활동 가시느라고 수업을 참석을 못하시고 2교시에 이제 오셨는데 이 전 시간이 뭘 했는지 알아야 수업이 계속 이어질 거 아니에요? 진용 씨 맞죠? 예, 맞습니다. 오늘 우리 진용 씨 어쨌든 정말 목소리가 거의 좋으세요. 한번 더 해보세요. 예, 맞습니다. 맞으시죠? 예, 맞습니다. 목소리가 어떻게 제일 목소리가 좋을까요? 이게 뭡니까? 목소리의 그 질, 진용 씨의 그 목소리의 질, 어쩌면 그렇게 목소리도 갈수록 더 좋아지십니까? 저질은 나으시네요. 갈수록 또 더 좋아지시네요. 어떤 이 수업은 그 목소리가 깨끗하지 않아? 클리어. 클리어하죠? 그 다음에 거기에 살아 숨쉬는 그 역동감이 있죠? 프레젠트, 케어란 그 속성이 들어있잖아요. 클리어하고 살아 숨쉬는 프레젠트 물고기가 바깥에 물 바깥에 있다가 다시 물속에 넣으면 천번 뛰어오르는 그 플래싱한 그 프레젠트한 그와 비교해서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또 여러분 다 함께 느끼시겠지만 그 속에서 또 온전감이 그 안에 또 포함되어 있잖아요. 워스! 여러분 하는 일인데 여러분 목사들이 그 옛날에 역할이 좋은 목소리를 만들어내는 거 이것이 좋은 역할이다. 프레젠트 프레젠트 케어나 활용한 지식한 프레젠트니스 프레젠트니스 NSS 워스 프레젠트니스 그 다음에 카인드니스 여러분 한번 친절성을 이제 한번 넣어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진용 씨는 원래 목소리가 좋으셨는데 갈수록 목소리가 더 좋아지는 비결이 뭡니까? 예? 매일 같이 연습을 하세요. 타고난 겁니까? 너무 잘하시네요. 너무 잘하시니 뭐 진영 씨 목소리 더 좋아지시죠? 내가 마실 거 좋은 하나 드릴게요. 이런 거 마시고 근데 목소리 안 좋아지죠? 이런 거 마시면 바깥에서 가는 그 인위적으로 만든 그때는 별로 안 좋죠. 너무 좋아져서 셈이 나서 그러니까 이게 좀 맛있어요. 아. 너무너무 좋아지니까 다른 분들이 셈나잖아. 이게 맛있게 좀 오히려 좀 안 좋게 만들어야 되니까 계속 만들어야 돼. 오늘 이게 더 좋아지게 만들지. 자, 다시 가세요. 다시 가세요. 진영 씨. 예. 늦게 오신 우리 저 현서호 하모님과 이유진 하모님을 위해서 우리가 전 시간에 한 학습 내용이 무엇이었는지에 관해서 짧게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많이 씨앗이 된다에 대해서 뭐 공부했습니다. 많이 씨앗이 된다.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 에 관해서 했습니다. 글쎄요, 우리 1교시 때도 밤 분위기가 바라기 정말 좋은 소개 했었는데 우리 2교시의 현수호양으로 이유진 양까지 들어오니까 교실이 진짜 그죠? 완전히 활짝 핀 장미꽃처럼 확 살아나는 거죠. 그죠? 여러분들 느끼시죠? 이유진 양이 오니까 더 반에 생동감이 넘치잖아요. 현수호 양이 오셔서도 마찬가지 효과가 일어나게 되고 자리도 잘 잡으시네. 오른쪽 사이드, 왼쪽 사이드. 어쩌면 그렇게 자리도 잘 잡으세요. 네? 무슨 수호했는지 아시겠죠? 현수호 양. 이전 수업 시간이 없었지만 뭘 했는지 알긴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집에 가서 어머니한테 엄마 오늘 이런 수업 했습니다. 어머니 보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보고 합니까? 네. 보고 잘하신다고 교수님한테 전화 왔던데 우리 현수호 양은 집에 오면 엄마한테 학교에서 있었던 수업 내용에 관해서 어쩌면 이렇게 소상히 알려주시는지 모르겠어요. 교수님 오늘도 교수님이
수업에서 일일한걸 배웠다던데 교수님 고마워요. 씹어서 얘기해야 되겠죠? 뭐 얘가 설정하십니까? 이것이 긴장 유출이다. 현수야 이것이 뭐 얘가 하셨다고 했죠? 많은 씨앗이 되어 더 크게 많은 씨앗이 되어 번식을 한다. 박수 씨 많은 씨앗이 되어 번식을 한다. 다시 한 번 더 반복해 보세요. 뭐 얘가 하셨다고요? 많은 씨앗이 되어 번식을 한다. 아 이제 다 이제 뭘 했는지 아시겠죠? 자 그럼 이 시간에는 이제 교과서 보시면서 여기 여러분 좋아하시는 슈퍼맨 나오는 페이지 지난 시간에 살았다고 수업 종료가 되겠습니다. 몇 페이지죠? 굉장히 몇 페이지입니까? 48페이지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를 시작해요. 번식을 한다. 번식하는 소리가 지금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에 관한 문제를 문서에 두면서 여러분 보시면 좋아요. 이건 대충 다르다는데 뭐 하긴 수 없는 것이 그냥 엄마 아빠가 되어가지고 사회복지사가 되어가지고 형님 공문이 되어가지고 써먹으면 여러분이 더 빨리 승진할 수 있게 되어지고 연봉 더 많이 받게 되어지고 보직 더 좋은 보직 받게 되어지고 그래 하는 것이죠. 아무나에게 뭐 어떤 자리 주고 월급 올려주고 해주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하는 거 봐가면서 그게 맞도록 보상을 하는 거지. 여러분이 10만큼 하면 10의 보상을 해주고 5만큼 하면 5의 보상을 해주고 그게 사회의 현실이다. 한마디에 많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 그 말이에요. 내가 여러분이 던지면서 한마디에 이 말이 여러분은 죽게 만들 수도 있고 다 죽어가는 사람도 살아 숨쉬게 만들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여러분이 좋아하는 이 크리스토퍼 진영씨 누굽니까? 좋아하시는 어린 시절을 여러분의 선망의 대상이 되었고 교수님이 어린 시절에 가장 선망이 되었던 이 병 배우 중에 한 사람이었죠. 슈퍼맨! 지금 이 크리스토퍼만 보면 교수님도 지금 4, 50년 전으로 폐기하게 되거든요. 어린 시절로 되돌아가게 되고 우리의 꿈과 희망을 주었던 훨씬 살아야겠어요. 얼마나 이 연기를 이런 연기를 했습니까? 정말 이 사람이 실시간 사람이었겠습니까? 걷는 사람에게도 역경은 다가오게 되어있다. 보통 고난 시련은 항상 언제 오느냐에 따라서 시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꼭 오게 되어있다. 모든 인간에게는 역경이 꼭 오게 되어진다. 그게 안 오게 되어지게 되면 큰 사람으로 승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과거의 고통, 누움의 시간을 맞아본 자연아야만이 이제 진정한 멋진 사람으로서 재탄생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멋진 사람이 승마하다가 실수로 낙마를 해가지고 안심불리의 고성 상태까지 갔습니다. 죽기 쉽겠죠? 보통의 사람이 그렇게 되더라도 죽기 쉽을 텐데 이 정말 하늘을 날고 기차를 들어 올리고 하늘을 날아가는 비행기를 손으로 잡아가지고 수기도 한 그런 연기를 한 이 역동적인 사나이가 그와 같은 상황을 당했습니다. 죽고 싶겠죠? 더 죽고 싶겠죠? 우리보다 몇 수십 배, 지원씩 맞죠? 죽으면 안 되지. 죽고 싶었는데, 이제. 내가 죽어서는 안 되겠구나라고 이제 한 사건이 뭐냐니까. 부인이 왔어요, 부인이. 와서 첫 마디가. 그리고 나는 당신이 그냥 사람만 있어주면 그것으로서 저는 행복해요. 여보, 제발 살아주세요. Be alive! You are my darling. 고칭이 중요하다 했습니다. 할아버지 하지 말아 했습니다. 할머니 하지 말아 했습니다. 고객님 이렇게 하세요. 고객님. 선생님, 여사님, 할아버지, 할머니. 저 명칭이 중요해요. My darling. 또 그 안에 목소리의 진용씨처럼 그 안에 애틋한 온전감을 집어넣어야죠. 원하는 애틋한 그 소망감을 집어넣어야 됩니다. My sweetheart. My honey. 여보, 이 세상 다 없어져니까 나는 당신만 있으면 되니까 사람을 주세요. 이 말을 듣고 자살하려고 했다. 이렇게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죽었으면 안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분들 팬덤을 하는 제안을 통해서 다시 건강을 회복해서 편안하고 행복하게 사시다. 결국에 인간은 죽게 되어 있으니까 평생 사는 사람 없죠? 그래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 간에 병이든 상태에서도 다시 지하를 해서 어느 정도 건강한 상태로 되돌아와서 남은 여생을 잘 마무리를 했다는 거에 에피소드가 있어요.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마디에 많이 똑같은 현상인데 좀 전에도 교수님이 화장실에 가니까 화장실, 간접된 화장실에서
당신은 무시거리는 소리가 내 귀에 들어오더라고요. 또 화장실 안에서 뭐 예리한 소리도 다 들리고. 그러니까 반말은 동시 누가 들어요? 시가 듣는. 반말은 시가 듣고, 낱말은 시가 듣는다고. 그리고 하는 소리가, 여러분은 여사로 한 소리인데, 누군가에게 그게 들려질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워낙 CCTV가 곳곳에 다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교수님 오늘 출강문을 나서니, 오늘 이 수업 시간까지, 오늘 시간 동안에 아마 수만 분의 촬영이 됐을 거예요. 배우도 아닌데, 여러분 항상 촬영이 되고 있잖아요. CCTV에 아마 수천 분을 찍혔을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의 이것을 일두적으로 볼 수도 있죠. 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크리스토프가 예를 들어서 지금 누워있는데 죽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옆방 환자실에 사는 얘기도 들리잖아. 금방 나에게 병문 안 왔던 나의 가장 친한 친구, 크리스토프의 가장 친한 친구가 옆방 병실에 다른 환자에게 가가지고 저 크리스토프 슈퍼맨 배우 하면서 막 출시하고 성공해서 까불고 하더니 드디어 이제 낙마가 돼가지고 만신불구가 돼가지고 저런 식으로 불구자 되었는데 저런 식으로 살았으면 해. 만신불구는 살았으면 해. 그냥 차라리 죽어버리는 게 낫지. 크리스토프 지냈어. 그 소리가 크리스토프 귀에 들어갑니다. 여러분이 여사로 내뱉는 말이 부모님이 되어가지고 화장실에서 부엌에서 여사를 한두 마디 내뱉는 저놈이 막내 녀석, 저 녀석은 하는 일마다 어떻게 저렇게 개망나니 같은 집만 저렇게 할까? 차라리 그냥 어디 가서 그냥 확 죽어 없애버리는 게 낫지. 농담삼아 던진 그 말이 여러분 아들까지 귀에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들어가게 되면 열심히 공부해서 엄마 아빠를 해드리려고 했던 그 아들딸들이 그러면 절대 모르겠지만 아파트에서 뛰어내릴 수도 있습니다. 먼 날의 얘기 같지만 모든 사회 문제의 원인은 말에서 생긴다. 말! 말 조심하자! 모든 범죄, 폭력, 이혼, 재혼, 자살! 다 뭐 때문에 생긴다. 말 때문에 생긴다. 말로서 다 이루어지는 게 이 강의가 뭐로 이루어집니까? 말로 이루어지는 게 말 때문에 이혼 사태 일어나고 자살 사태 일어나게 되고 살인 방화 폭력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화장실에서 한마디 던진 그만이 자식들의 가슴 속에 화살이 되어가지고 죽을 때까지 아니 전 세상에 가서도까지도 아버지 어머니가 원망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아빠 엄마가 그때 한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내가 자살해가지고 하늘나라에까지 온 겁니다. 그 얘기 안 했잖아요. 내가 그동안 대한민국의 공무원이 될 수 있었을 텐데 이 억울한 직업, 원통한 직업 이런 사건이 일어날 수 있다. 실제로 면마되어 악플 때문에 자살하는 그 연예인들도 많잖아요. 유명 연예인들 중에 그런 분들 있죠. 그래서 면마되어 많이 중요하다. 여러분 똑같은 현상을 보고 이렇게도 얘기할 수도 있고 정반대의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똑같은 현상을 보고 극과 극으로 항상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죽어버리지 저렇게 만신불구로 살았으면 해. 차라리 죽어버리는 게 낫지. 아니야. 당신이 없으면 나는 이 세상 놀러서 필요 없으니까 살 숨만 쉬어주세요. 보는 관계에 따라서 살아. 한마디에 많이 사람의 운명을 좌우하게 만든다. 복지사의 말은 더욱더 무게가 실리게 된다. 보통 사람이 얘기하면 그냥 듣고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러버릴 수도 있겠지만 복지사는 자격증을 누구로부터 받습니까? 대한민국의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수여받는 자격증이에요. 대한민국 보건복지부 장관의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 하는 말은 그 파워가 보통 사람의 파워가 몇 수십 배, 몇 백 배 강하죠? 복지사한테 가서 상담을 했더니 할아버지, 할머니 하면 안 되고 고객님, 이 또한 지나가니 시간 지나면 또 좋은 날이 올 겁니다. 이 어둠의 깊은 치료과 같은 아픔을 겪은 자만이 나중에 새벽에 밝은 빛이 왔을 때에 그 빛의 진정한 꿈을 느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모하메드님, 석가 공사, 명장님 주신 좋은 선물이라고 생각 한번 더 인내해 보세요. 이 또한 지나가지 않겠습니까? 그 마을의 파워는 강하게 몇십이나 하면 호방이 끼겠지만 여러분은 사회복지사이기 때문에 그 말이 이제 치유가 되어지는 원인제 역할을 하는 겁니다. 똑같은 환자를 보고 어떤 의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유,
김 사장. 이제 3년 이상 김 사장 이제 버티기 힘들겠어요. 이제 3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만 남았으니까 김 사장님 자녀들을 위해서 용장도 준비하시고 미리 할 일도 미리 다 하세요. 시간 정말 빨리 흘러가지 않습니까? 어떤 의사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이렇게 의사로부터 얘기를 들은 사람은 3년을 커녕 반도 못 넘긴다. 통계학적으로, 인상학적으로 이런 의사의 그 진단 결과의 소개를 전달받게 된 환자는 3년은 커녕 1년 반 또 되기 전에 다 제 세상으로 가더라는 것이 통계학적인 결과예요. 결과. 당신 김소장 앞으로 이 3년 이제 어떻게 힘들겠어요. 3년밖에 안 남았으니까 연장도 준비하고 자녀들 위해서 미리 해둘 일 하세요. 이러한 1년 반도 되기 전에 다 죽어버리게 되라는 것이 임상 결과의 핵심 내용이라는 겁니다. 반대로 어떤 의사한테 갔더니 반대로 얘기하는 게, 어우, 김 사장, 야, 아버지 3년이나 남았어요. 3년! 긴 3년이라는 세월. 3 곱하기 365 곱하기 60 곱하기 60 곱하기 60 하면 김 사장에게 주어진 시간이 수만, 수십만에 해당하는 시간적 여유가 있으시니까, 김 사장, 시간이 앞으로 많이 남아있으니까, 3년이면, 1년이면, 세월이 1년이면 세상을 바꾼다는, 3년이나 주어졌으니까, 김 사장, 한번 열심히 한번 제안하도록 한번 해보세요. 3년 동안 노력해서 더 건강해진 사람이 수도 없이 많으니까, 김 사장, 한번 열심히 해보세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똑같은 내용. 이 사람은 10년, 30년까지도 살 수가 있다. 암 할아버지 봐도 낫을 수가 있다. 암이 아니라 암 할아버지 봐도 낫을 수가 있습니다. 고기사는 이와 같은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이에 사회 문제 많이 일어납니다. 당신이 3년밖에 안 남았어요. 그 사이에 이제 사회 문제 많이 일어나게 되죠. 지금까지 한 내용이 민주의식 뭐였습니까? 한마디의 말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 지금부터는 우리가 해설 안 되는 말, 피해야 할 말들에 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전 시간에 한 건 좋은 말들, 해야 되는 말들, 말이 씨앗이 되니까 여러분에게 정말 덕이 되고 희망이 되어지고 여러분에게 좋은 결과를 가져다 주는 말을 이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학습을 했지만 지금부터는 해설 안 되는 말, 말을 가르쳐야 되죠. 해서 될 말이 있고 안 될 말이 있고 한마디 말해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거예요. 그와 같은 관점에서 보면 특히 우리가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을 잘 구별해서 하도록 하자. 칼로 입은 상처는 여러분이 병원에 가서 치료하거나 수술 받으면 낫지만 말로 입은 상처, 혀로 입은 상처는 영원히 치유되어질 수 없다.